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양봉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뭐 휴마시스인가 이런 것들도 양봉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뭐 코로나가 또 재확산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보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얘네들을 올리기에는 조금 어려웠었던 재료일 것 같고요. 결국 오늘 좀 바이오들의 흐름이 정말로 다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지수를,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던 게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바이오도 일단은 바이오 쪽으로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라인도 뭐 명확하게 돌파를 못 해줬는데, 그래도 일단은 수평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은 보여줬고, 이 저점의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21선을 돌파하고 이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양봉의 모습으로 상승이 보여줬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기보다는 이렇게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은 몇 개 안 되겠지만은 여기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보면서 어디까지, 일단 여기까지 끌고 가봐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슬금슬금 조정을 또 받고 또 올라가면서 이 저점의 추세 라인이겠죠. 여기를 터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긴급상황 승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검은색 선 라인을 돌파해 갖고 시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여기는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매도의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액션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저점의 추세 라인을 좀 완벽하게 돌파를 좀 빡 해줬으면, 여기를 확 돌파를 해주는 이런 양봉이 나왔으면 우리가 아 얘가 생각보다 또 강하구나 라고 느낄 건데, 여전히 저 추세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도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급하게 여기서 뭔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기다렸다가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9월달 한 달 내내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다가 그래도 이제 막판에 이런 식으로 꼬리라고 좀 그렇고 브레이크가 걸리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고 있죠.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내가 직장인이고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매매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 유료 회원님들, VIP 회원님들도 다 직장을 다니고요. 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잘만 따라하거든요. 잘 따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못한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고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저희 VIP 회원님들과 동일 종목으로 동일 매수가, 동일 매도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4개에서 5개 다음 주에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나도 아 일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고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뭐냐, 무료 종목 신청을 클릭해주는 거, 이거 하나만 해주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저희가 초대할 거고요. OT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같이 매매를 바로 들어갈 거니까 이거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랑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 놓으세요. 이거 눌러 놓으시면 저희가 준비 다 해놨고 초대해 드릴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명절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종목 들어갈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